콜레스테롤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은 고콜레스테롤 약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성분들은 무슨 무슨 스타틴이라고 부릅니다. 빨간 박스를 보시면 스타틴을 먹으면은 콜레스테롤이 몸에서 합성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는 거죠. 문제가 옆을 쓱 보시면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면 코엔자임 Q10도 합성이 저해됩니다. 아토르바 스타틴을 복용한 환자들의 혈중 코엔자임 Q10의 혈중 농도를 살펴본 논문이 있습니다. 30일 정도 복용했을 뿐인데 코큐텐의 농도가 1.26에서 0.62로 감소한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스타틴 요법을 시작하면 알고리즘에서 환자가 근육 증상을 보이면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라고 돼 있습니다. 스타틴을 복용하면 가장 흔한 부작용이 근육통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럼 저 부작용인 근육통을 코큐텐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효과에 대해선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큐텐이 근육통에 100% 효과가 있다라고 장담하기 힘들지만 다른 이유들 때문에 코큐텐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코큐텐이 몸속에서 줄어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분명합니다. 원래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줄어드는데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 코큐텐은 심장 기능에 긍정적입니다. 우리 몸속에 코큐텐이 가장 많은 곳은 심장입니다. 원래 몸속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코큐텐이 줄어들면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큐텐은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복용하도록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원래 약으로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항산화입니다. 원래 우리 몸속에 있던 코큐텐이 줄어들면 항산화 기능을 하던 녀석이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항산화가 떨어집니다. 코큐텐의 항산화에 대한 메커니즘을 자세히 설명한 논문을 보면 코큐텐이 비타민 E와 더불어 과산화지질, 과산화물들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코큐텐의 구조를 보면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구조들이 많이 있어서 당연하게도 이것 때문에 라디칼이 제거가 되고 항산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코큐텐을 먹었을 때 혈압에 대한 어떤 효과를 주는지 관련된 시스테마틱 리뷰를 보면 혈압이 많게는 20일이 떨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코큐텐이 줄어들게 되면 반대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코큐텐이 부족할 때 에너지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곳은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ATP 생산의 중심에는 빨간색으로 코큐텐이 박혀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이 삐걱하면 피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당뇨에도 도움을 주며 여섯 번째로 편두통에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하루에 100g씩 3번 총 300mg의 코엔자임 Q10을 복용했을 때 편두통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논문입니다. 결론으로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몸속에서 코큐텐이 감소합니다. 코큐텐은 원래 몸속에서 생성하던 물질이라 줄어들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코큐텐을 보충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복용하신다면 하루에 100에서 200mg의 용량을 잡고 복용하시고 지용성이므로 식후에 복용하신다면 흡수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인 근육통은 잡아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코큐텐을 보충해서 다른 긍정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